자, 많은 분들이 여기 모텔 어떻게 생겼는지 많이들 궁금해할 거예요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들어오면 문이 원래는 이렇게 열려있을 거예요. 열려있으면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. 화장실도 깔끔합니다. 이렇게 샴푸, 미장센 걸룩도 있고요. 수건도 다 잘 있고요. 일단 방 보여드릴게요. 엄청 좁아요. 그냥 이렇게 침대 하나 있고, TV, 에어컨, 그리고 이렇게 샤워가운도 걸려있고요. 그 다음 이건 다 제가 먹고 난 음식들. 그 다음 여기서 웰컴 뭐 이런 것도 주고, 또 리모컨, 드라이기, 고데기, 빗 뭐 다 있습니다. 그리고 침대도 생각보다 커요. 이게 퀸 사이즈라 두 명이서 이렇게 잘 수도 있어요. 여러분들이 모텔을 막 이러면서 부끄부끄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, 원래 모텔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하룻밤 와서 자기 위해서 호텔은 너무 비싸, 그럼 어디 가야 돼? 할 때 오는 곳이 모텔입니다.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, 이렇게 우리처럼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.